진짜 수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요계는 이렇게 가요 발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가요계에 또 공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다 해서 이번엔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로상 수상에는요 MBC 강원영동의 김상우 편성 제작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한해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성인 가요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서민들에게 많은 힘이 오래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상은 공로상인데요. 이 가요베스트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가수들 말고도 무대 뒤에서 또 수고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 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2018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로상 전경호 2018 가요베스트 대제전 공로상 전경호 악단장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수들을 정말 예쁘게 옷을 입혀주신 분이죠. 네, 전경호 씨는 현재 가요베스트의 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감 있는 연주로 매회 출연 가수들과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신명나는 분위기를 선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모든 우리 단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녹화 때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연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단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 단원들에게. 예, 단원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뒤에 무용단, 합창단 모두 우대진을 대표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스태프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상 처음 받으셨나요? 어쩐지 많이 떨린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상을 받으신 전경호 단장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MBC 가요베스트에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경호 악단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